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스택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어제 말씀드렸죠?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급등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세력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펌핑을 시작하지 않고 눌림목 구간이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아직 추가적인 급등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 이 레드라인과 그린존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린존 안에서 매집이 끝나고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강한 펌핑이 나오는 지점으로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큰 상승 이후 조정 현재 구간에서 그린존 돌파가 나오고 있고 이 레드라인에서 정확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앞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또 이 저점에서 신규 매수를 진입하실 분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린존과 레드라인 지표가 필요하신 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스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 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 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 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스택스 주봉상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면 현재 앞전 업비트 상장 이후에 이런 큰 상승 펌핑 이후 바닥 구간을 만들고 최근에 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빠져나오면서 첫 번째 양봉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은 앞전 상승 이후에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면 앞전 고점 이 구간까지 돌파가 나오는 이런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 시장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더 크게 상승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승인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28,0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15일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신탁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지만 이 SEC의 승인을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블랙록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5% 이상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블록렉의 비트코인 ETF 출시 경쟁에 이 새로운 활력소다 비트코인의 낙관론을 재점화시켰고요. 한 최고 경영자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다면 최고의 호재성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 추세 하단선 이탈 이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양봉이 나왔죠. 현재 이 큰 추세로 보자면 이제 저점에서 한번 개미들을 털고요. 자, 이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든 알트코인들, 그 중에서도 이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 위주로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스택스 현재 26%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녀석 현재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이 검정색 점선, 세력선에 닿았고요. 그린존 돌파 이후 레드라인까지 안착을 해주면서 2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이 준비 단계는 모두 마쳤습니다. 앞전 차트를 보더라도 이 세력선과 그린존 돌파라인, 캔들이 닿는 이 구간부터는 강한 급등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 보시면 강한 거래량까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고요. 한 차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우상승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택스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이미 구독자분들은 1차 매수 타점에서 다 진입을 해드린 상태예요. 아직도 진입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 추가 매수 대응과 현재 저점에서 신규 매수로 나는 스택스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 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